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누기 목사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잘 됩니다.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른손, 예, 오른 주먹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열두 제자 삼고 5대왕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강성한 자로 일어났습니다. 그 강성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다 올려보세요. 핸드폰. 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 이번에 열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광주 안디옥교회 들어오신 분들, 제 채널에 들어온 분들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광주 안디옥교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채널은 그레이스 힐링 TV 두 번째 채널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이 있고요. 첫 번째가 유튜브 실사원입니다. 유튜브 실사원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레이스 힐링 TV도 구독 눌러주세요. 예. 화교 목사님, 천국 지역 동생분 지역도 있고. 네. 예, 제가 소개할게요.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레이스 힐링 TV 3TV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곳이 광주 안디옥 교회가 세기는 센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 소문이 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월요일부터 저희가 일주일간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채널로 지금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 알고리즘이 뿌려주지를 않아요. 이 정도 만, 우리가 이미 12,400인데 이 정도만 돼도 많이 뿌려주거든요. 뿌려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용이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우 목사님, 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앙 간증 책자인데 너무 귀하죠. 저는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주 순수하셔요. 그리고 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셔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만한 대형교회를 이루는데 절대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 기가 막힌 눈물의 기도와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광주 지역에서 이 정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뭐 참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모두 연합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2월달 구정주간에 전체 이제 부교역자들 저까지 포함해서 다 확진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확 쪘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존 성도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회를 계속하고 외부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 교인들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또 확진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래서 다 우리 물갈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의 성도들만 남았죠. 그렇게 하고 다시 저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죠. 바닥을 치고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도 그런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저를 또 보내주셨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이면서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것이, 회복하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크게 세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여러분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손을 보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하고 얼굴을 대할 수 없다 두려워서 좀 수건을 쓰고 우리를 좀 만나줘라. 하나님하고 대화할 땐 수건을 벗어라. 오늘 우리는 이미 수건을 벗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죠. 자, 먼저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없어지든지 불이 사그러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무도 없어지지 않고 불도 사그러지지 않아. 그냥 계속 바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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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고 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불,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특별한 소명,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여러분의 거절을 하지만 결국 이제 순종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된다.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나의 은혜를 입었느냐, 너는 가야 될 곳이 있다. 세상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 출애굽기 5장 1절.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쭉쭉쭉쭉쭉 찾아갈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오늘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1월 1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저를 잠깐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말씀의 은혜를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가 그 다음에 왔고요. 그래서 그 은사가 왔으니까 누구한테인지 묻죠. 궁금하니까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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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하도 별스럽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귀신이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뭐 이러는 거를 뭘 일일이 다 대답, 꿈도 말입니다. 시리즈로 매일 꿈을 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 맨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겨워갖고 피해 피해. 너는 뭘 그렇게 맨날 그런 꿈을 꾸냐 뭐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되니까 그때는 아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은 수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성경을 봐! 성경에 답이 다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노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 적고 뭐 팔을 돌렸다. 지금의 끝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다윗이 물맷돌을 돌릴 때 그냥 돌려갔어? 팔을 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지? 이래가지고 샥 이렇게 아 이거 능력이구만. 그런데 혼자 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 사건, 상황, 제가 하고 있는 행위,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하면 별짓을 다 해.
이거 절대 내 의도가 아니야. 아, 그럼 이건 내게 아니네. 그럼 요거는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거야.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찾다가 보니까 성경을 이제 구석구석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이 나침반이라는 걸 알아서 늘 성경 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는 거죠. 모든 사건 문제가 터져도 성경에서 뭐라 하나 뭐 성경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사건 해석을 뭐로 조명해서 해석하느냐, 성경으로 조명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저에게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버렸어. 몸에 배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성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막. 근데 많은 분들이 열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겪고 있는 일들을 성경으로 말해주니까 자기들 숙제가 다 풀어진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저에게 좋은 습관을 또 주셨고 또 저에게 늘 성경으로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2년부터 새로운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연 다 얘기한다고 여러분 뭐 도와줄 것 같아? 아니요. 그냥 뒤에서 아이고 이렇게 밖에는 소리가 안 들려. 어디 가면 되느냐? 지성소 아래로. 할렐루야.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은밀한 요새를 열어두셨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난 이게 좀 안 울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울려가지고. 예, 잘 들립니까? 예, 주여. 할렐루야. 네, 저는 막 팍팍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퍽 퍽 이렇게 되니까 아, 제가 힘이 좀 덜 납니다. 예,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예, 하여튼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부터 말씀을 뒤져야 돼요. 늘 우리에게 은밀한 요새를 열어두셨으니까 뒤에 들립니까? 예, 은밀한 요새를 열어두셨으니까 그게 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랑을 막 부어주셔. 그게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이까지 푹 젖어야 돼. 푹 젖을 때 우리 환경 속에는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냥 상식이 돼버린다니까. 어떤 사람 10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날 게 우린 그냥 막 일어나 막 일어나.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이게 그냥 막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최고로 돈 버는 길이지. 이게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게 최고로 여러분 출세하는 길이에요. 아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는지 참 보면 안타까워.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불쌍하지 사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준대요. 아니 왜 성직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왜 딴짓하고 있냐고. 그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제발 저를 욕하지는 마시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직의 부름을 받았으면 절대 이중직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 죽기 살기로 하나님하고 단판 치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길이 다 있어. 길이 다 있어. 하나님이 위로 뚫린 하늘문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 할렐루야. 사는 길이 다 있다니까요. 아멘. 펄펄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이스라엘 진중에 막 떨어져 메추리가. 아멘. 그리고 그리시네 까이는 엘리야에게 까마귀 때가 머리도 나빠 까마귀가. 근데 그 머리가 나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한테 먹거리를 갖다 주잖아. 이게 여러분 신화예요? 아니라니까. 성경을 믿으시라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임재 아래 있습니다. 자, 5장 1절 읽어봐요.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깨달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왜 만났어? 너 예배자 만들려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이 왜 왔어? 너 예배자 만들려고.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는 거지. 내 백성을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 갈 건데? 광야 갈 거다. 아니 거기 뭐 집도 없고 호텔도 없는데 러브 호텔도 없고 근데 가서 어떻게 재미도 없이 살라 그래? 최고로 재밌는 거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어. 매 순간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 주느냐? 사막에서. 모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정화의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하나님은 우리를 꼬셔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합니다. 너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어디로? 광야로. 이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 속에 두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 거야. 내가 그들을 지은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였어. 난 그들에게서 찬양받고 싶어. 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그래서 난 그들을 지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옆에 붙어야지. 찌르는 옆구리 가시 이걸 막 팍팍 옆구리를 찔러야지. 할렐루야.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멘. 광야로 보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예배 제사. 아멘.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우리 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29장 46절. 29장 46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내가 너들을 불뱀이 있고 물도 없고 그런 기가 막힌 광야를 지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한 가지의 마음이다. 난 너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난 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들 내외를 보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명절에. 난 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거야. 나한테 있는 거 네한테 다 줄게. 난 네하고 살고 싶다. 이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목적이 하나라니까. 세상 속에서 꺼낸 목적이 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뭐든지 구해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주신대. 다 주신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내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첫째 과목이 뭔가 하면 질서예요. 질서. 교회 안에도요 직분의 질서를 지키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나이 중요해. 위계 질서. 나이 연세가 많은 분에 대한 예의가 있죠.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질서를 교회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목사님이 연세가 어릴 수 있고요. 또 전도사가 부교역자들이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직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에 대한 질서 교회 안에서 그럼 집사군사 다 성직이에요. 성직. 그런데 우리는 평신도들이 아우 나는 집사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은 잡사야. 그러니까 그냥 휙 직분을 던져. 직분 받았으면 적어도 1년은 충성해야지. 직분 받은 지 두 달 만에 휙 집어 던져버려. 이런 거는 이제 가다가 다리가 발병 나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충성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직분 때문에.
직분 감당하라고. 직분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은 생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안 붙들리니까 각가지 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위아래가 없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아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질서, 예의, 교양, 에티켓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상식이 가장 안 통하는 동네가 어딘지 알아요? 교회.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이놈의 그 상식이 안 통해.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모두 버스가 오니까 기다리세요. 9시 반이 돼도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출발했어. 11시에 어슬렁거리고 온 거야. 왜 나를 두고 간 곳이야. 권사 회장이야. 그런 걸 미친년이라 그러는 거야. 상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 상식이.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상식이 안 통하는 동네가 정말 처음에 초신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 오면요,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막 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잘. 근데 1년 다니면 배가 뒤집어져. 왜?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교회 선배들이. 예의가 없어. 세상에서 안 그랬거든. 교회만 오면 어떻게 배가 뒤집어지네. 상식이 통하는 동네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훈련에서는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영광의 임재 아래서 자고 일어나는 법을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늘 어디 아래 있었느냐? 구름 불기둥 아래 있었어. 이 구름 불기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뭘 상징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열두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셋셋셋셋 텐트를 치고 살아요. 사는데 그들은 여러분 잘 때도 뭐 보고 자느냐? 불기둥이 떠 있구나. 이 자야지. 밤이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제일 먼저 병아리가 물 먹고 삐약삐약삐약 감삭감삭삭 하는 것처럼 딱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위로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게 구름 기둥인데 여기 지성소야. 이렇게 떨어지면 빨리 들어가서 야야야야야 보따리 싸 보따리 싸 보따리 싸 이사해야 돼. 얘가 붙어 있으면 오늘은 만나 빨리 주소 갖고 와서 밥 잘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자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영광의 임재 아래서 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걸 아십시오.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 지금 마지막 때야, 종말이야, 이제 핵폭발도 있을 거야, 어쩌고저쩌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막 돈 갖고 어디 저 오지 산 살려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페트라성은 주님 손 안에 있어. 그분이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줘. 사이사이 기가 막히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십시오. 늘 예배 속에 있으십시오. 예배 속에 있다가 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줘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2년 전에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전체를 강의를 하면서 부득이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책도 사보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참고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장소적 지형을 많이 찾더라고. 장소적인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했어요. 아버지, 오지에 어디 저 한란산 꼭대기라도 하나 사야 될지, 이 백성들을 끌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모세처럼 내가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페트라성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피성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매일 영광 아래 자고 깨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셨죠?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과목이 바로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왜 나귀가 소가 고통인가 하면 멍에 예레미야서 그러잖아요. 멍에 매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이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통이야. 총잡이 서부에 건맨 쇳덩어리를 뿅 하잖아요. 걔들이 그거 훈련하는데 이 손가락의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수천 번도 더 돌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 돌리는 것보다 더 쉽게 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이렇게 늘 예배 속에 습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는 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이 딱 강단에서 내 몸이 알아서 딱 다 해버려요. 저는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몸에 익어야 돼. 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슈퍼 가갖고 물건 고르는 게 전 너무 힘들어요.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들어가면 어디에 뭘 파는지 몰라.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안 갑니다.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시켜서 사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뭘 사야 되냐.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오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안 보던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막 복잡하고 막 그리고 그날 밤에는 막 눈에서 이게 막 짱구도 지나가고 뻥튀기도 지나가고 이게 막 이게 쫓아내려 그러면 또 이게 한참 걸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베이면요 너무 쉬워요. 근데 몸에 안 베어지니까 멍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야. 근데 그 멍에가 익숙해지면 고통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아래 사는 방법을 훈련받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광야에서는요 말 안 들으면 땅을 갈라갖고 산채로 지옥에 집어넣어버려. 이게 광야야. 광야는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모세는 가끔 산에 올라가 있어. 시내산에 딱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저들이 반역하고 말 안 들으면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불뱀을 탁 보내갖고 다 잡아 죽여버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 많은 백성이 죽기는 다 죽었다니까. 장정 60만이 나온 60만이 여러분 40년 동안 사그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까지 하면 더 많이 죽은 거지. 남자 숫자만 세렸으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굶어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폭풍이 와서?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안 들어갖고 맞아 죽었어요. 이거 가르치는 거야. 니네 내 말 안 들으면은 산채로 지옥 간다.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잖아. 삶이 생지옥이야. 그려요 안 그려요?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생지옥이라니까. 그때는 땅을 갈랐지만 지금 아직 땅을 갈릴 때가 아니라서 안 갈랐어. 가끔 하나님이 요동을 한번 치면서 지진을 막 강도 몇 점 0 막 이래가면서 딱 보여주지. 좀 있으면 갈라진다. 좀 있으면 갈라진다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자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어. 근데 이거를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심판이 매가 늘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그할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니까 내가 너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너들하고 같이 살기는 살되 내가 머무를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아멘. 그걸 너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살고자 하는,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 이게 성소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야. 성전 찾아, 성경 찾아봐요. 히브리서 하늘 성전의 모형인데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 9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서 24절 찾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뭔 말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래요. 그림자야. 하늘의 그림자. 예수님은 하늘의 그림자가 되는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곳을 사람들 속에다가 짓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5장, 아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삼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히브리서는 성막을 모르면 3분의 2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모형이래잖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주경신학이 잘 돼 있으면요, 조직신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잖아요. 모형.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직사각형으로 번제단 좀 만들어라. 사이즈 다 정해줬어. 아유 하나님 직사각형 별로예요. 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라고 딱 사이즈까지 다 정해줬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별 모양이 너무 멋져부러 멋져부러. 그래서 별 모양을 탁 만들어. 저는 모세의 위대함을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산에서 막 기도해서 모세처럼 응답 받았으면요 틀림없이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 했습니다. 난 절대로 그대로 안 해. 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약간 피카소의 기형적인 거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했을 거야. 모세는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방식을 따라, 방식을 따라, 방식을 따라, 할렐루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밥은요 꼭 3끼를 먹어야 되더라고. 조금 먹든 작게 먹든. 그래 여러분 체지방 살도 좀 덜 찌더라고. 근데 우리 멋대로 막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기서 가감하면은요 나도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 멋대로 신앙을 합니까? 제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다가 보면 그 어떤 시간이 될 때 자기화가 되어지니까 그때까지 절대 바꾸지 말고 이대로 하세요. 요렇게 말해도 이미 가면 자기 게 안, 자기 그대로 안 돼. 왜?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서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거기서 방법이 나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에 바꿔버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뭘 만들 때는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든 작품을 만들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들은 50%만 잘해도 100%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 보면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와.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못 따라와. 엉뚱한 짓을 해버려.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래, 안타까워. 그럼 얼마 못 가. 롱런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면. 왜? 그게 내 모습이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딱 하면은 바로 그냥 싹싹싹 바꿔서 제가 막 해버렸는데, 결국 가다가 어디 기형아를 하나 만들어서 물어볼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되는 거지. 시간 바꿔버렸으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걸 멘토가 없어. 코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 출애굽기 25장 40절.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고난을 좀 덜 겪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삼가? 아멘. 모세에게 하나씩 하나씩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면 끝에 가서 꼭 요 얘기해.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해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보여준 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너무너무 가난의 영이 역사를 해. 가난의 영이 엄청 역사를 해. 그래서 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고 이렇게 안 돼. 성령님이 너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걸음이 가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제 하는 대로. 여성교회실, 남성교회실 뭐 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와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릴 때, 자,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한 명도 없어. 자, 좋아요. 5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그 성도 한 40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50만 원 11조도 못하는 교회야. 성도의 수준이.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대 모두 부자 되고 싶대.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오. 여성교회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성교회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알아. 자기들이 있는 교회니까. 개판 5분 전이야. 청소가 안 돼 있어. 먼지가 자욱해. 여러분 성경에 여호사밧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요아스냐 둘이 헷갈렸네. 하여튼 성전을 청소한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서 말씀해 봐요.
너들은 판벽한 집에 모자이크 된 그런 멋진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황폐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 안 와 있는 거야. 자기 집 꾸미는데 마음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법칙이야 이게.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쟤도 안 하고 쟤도 냅둬버려 누나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담당자를 딱 여기다 적어놓으라 그랬어. 새벽 3시에도 내가 전화해서 지랄할 거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개지랄해 내가. 막 난리를 쳐. 정리 정돈이 안 돼 있고 먼지가 자욱하게 있으면은 난리를 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시로 웬만큼 봐줘. 어느 만큼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당신은 직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직위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하는데 뭐 잘라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 재정이 풀어지길 원합니까? 오늘 잘 배우세요. 성전과 함께하는 자는요 반드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데 자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39장 42절 39장 42절 네, 자 시작. 여호와 자 질서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모세가 명령 받아왔는데 누가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받았으니까 너나 잘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비전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특성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자의 비전을 따라 그 교회는 특화되어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초신자들을 잘 양육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사명자들. 이 광주 안디옥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담임자 되시는 목사님이 받은 비전이 있어. 시즌 시즌마다 받는 비전이 있어요. 저도 처음 부름 받을 때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축복을 받는가 하면 그 비전을 받은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주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팔 들어주다가 자손 만대가 복받았어. 아론의 후손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이 돼. 훌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모세 힘들을까 봐 돌 갖다 받쳐주고 팔 들어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그거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과 훌 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돌단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장 29절 보십시다. 40장 출애굽기 40장 29절 찾으셨어요? 29절 읽어봐요. 시작. 또 자 질서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에 이건 성막을 얘기해요.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앞에는 문 앞에 문 입구에는 뭘 둬야 된다고? 번제단. 이 번제단을 성소 안에 두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만들어도 내 마음대로 아유 이거는 이쪽에다 놔야 되겠다, 아유 이거는 이쪽에다 놔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장소까지도 놓는 자리까지도 요 질서를 요 질서를 요 질서를 하나님이다 명령해요 안 해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에는 휘장을 달아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소재를 그 위에 드리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했더라 안 했더라? 반드시 보여준 대로 해야 되고 거룩한 질서 속에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질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린 이렇게 말해. 아유 제가요 돈 벌어야 돼요. 왜 돈 버니? 주에 일하려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지을 돈을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출애굽하는 유월절입니다. 자, 35절에서 36절. 35절에서 36절 찾았어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돈을 못 받았어.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430년 동안 받지 못하였던 그 품삯을 하룻밤에 다 받아내버려. 하룻밤에. 오늘이 그날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끝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의 짐은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거 오늘 받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고 억압된 속에서 수고했지만 많이 거두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오늘 그것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만 더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뿐이지 역사는 누가 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입혔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 알아요. 그냥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저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충성 말 잘 듣겠습니다. 맨날 충성 각오합니다. 하나님께 충성 오늘도 말 잘 듣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 오늘 말 잘 듣겠습니다. 오늘 말 잘 듣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이거. 응? 아버지가 이제 너 다 써먹었다.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 어쩌겠어.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주님이 등에 타니까 막 사람 옷을 밟고 지나가잖아. 응? 우리가 주님만 등에 태우면 전 세계로 여행을 다 다닌다니까. 아멘. 이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는 거죠. 하룻밤에 430년 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싹 거두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거 거두게 됩니다. 2022년 그런 해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막 계약했는데 안 되고 등등등등 끝났습니다.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돈을 준비했어요. 돈만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멘.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시작. 보석을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야, 절 봐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으로도 다 아시는지.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 지을 일꾼도 누가 이미 준비했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개 세워라. 개 세워라. 할렐루야.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돈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꾼도.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청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1년 된 비전입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런데 너무 지금 시간도 없고 너무 좀 어려워. 그래서 아유, 올해는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한다고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아, 그랬더니 천사 둘을 더 갖다 붙였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획 전문가. 할렐루야. 제가 구하는 파트에서의 최고 기획 전문가. 아, 이런 두 사람,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 두 사람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못하겠냐? 너 이래도 못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뭐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데 일꾼 다 준비했는데 일꾼 준비해서 뭐도 준비해? 돈도 준비하지. 할렐루야. 돈 걱정하지 마. 옆에 사람 거룩한 일에. 옆에 사람 서로 얘기해. 거룩한 일에 돈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럼요. 돈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돈도 다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 출애굽기 40장 33절. 이 행정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장 33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는 또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제대로 세팅을 쫙 끝냈어요. 요게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 안에 딱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대로 모든 것을 할 때 마치는 날짜까지도 하나님 안에는요 계산이 되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34절. 자, 이제 다 이제 마쳤어. 역사를 마쳤어. 아멘. 자, 34절 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자, 절 봐요. 절 봐요. 모세가 아, 여러분 읽으라는 얘기야. 모세가 절 봐요. 삘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 내가 얘기해 줄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수건을 써야 돼. 왜?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속을 꿰뚫고 보는가 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할 때 이렇게 얼굴 써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날 땐 수건을 벗었어. 자, 그러면 모세는 늘 영광의 임재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영광의 임재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보다는 몇천 배가 더 큰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카보드라 그래요. 카보드. 영광. 이 하,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카보드인데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무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채, 그리고 풍성함, 명예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받는 이런 기름 부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질서대로 모든 기물을 만들고 기물에다 기름을 다 바르고 질서대로 배열을 시키는 대로 차차차차 하고 나니까 그 위에 뭐가 임하였는가 하면 갑옷, 무게가 있는 영광이 그 위에 임해버렸어. 그래서 감히 모세도 휘청거려 못 들어가. 너무 이게 크게 기름 부음이 덮어버렸어. 영광의 임재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와 버렸어. 오늘 여러분의 성전이 그와 같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와 같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영광의 카보드,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카보드 영광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모든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보셔요. 33장. 이제 막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인다 그러잖아요.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저것들 다 때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친히 간다 그래도 이제 불안해. 하나님 안 가면 어떡하겠어.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모세가 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카보드 영광의 임재. 하나님 나에게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걸 구해야 돼. 모세가 지금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뒤에 읽어봐요. 나는 은혜 베풀 자가 따로 있어. 긍휼이 여긴 받을 자가 따로 있다니까. 기분이 나쁘든 덜 나쁘든 할 수 없어.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야. 누구냐?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은혜를 받을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20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19절에서. 그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카보드 영광의 임재가 이제 어떻게 퇴색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광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해. 그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장 1절. 10장 1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네, 절 봐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불로 여러분 다 불을 붙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다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거든요. 다른 불을 붙이니까 하나님 적사시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점점 약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 때는 급기야 이미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고 말해요. 꺼졌으나 사무엘은 궤 곁에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임재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호와는 알지 못하는 자. 그게 여러분 흠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 아들이 그 모양이 아니라고 했죠. 만인 제사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그 모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를 흠리와 비느하스가 6장에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냥 끌고 가잖아요. 가고 뺏겨버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다곤 신당에 가버려. 다곤이라고 하는 뜻을 웹스터 사전에서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곤은요 신성한 것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게 다곤이에요.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게 다곤이에요. 저의 공동 기도문에 보면 항상 다곤신이 무너진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는 거가 싫어, 안 좋아. 이게 전부 다 뭐가 지금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하면 다곤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것을 경멸히 여기는 게 다곤신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다곤신이 무너진 것을 선포한다. 각 가문과 가정 속에 역사하는 다곤신상이 무너진 것을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곤신상이 집집마다 다 서 있어요. 거룩한 걸 경멸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만 가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이게 다곤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다곤신이 아니고 그게 이미 네 마음 안에 그 다곤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다곤신을 섬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곤신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법궤가 들어가니까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다곤신 신전에 들어가요. 그리 다곤신이 저절로 지가 팩 무너졌어. 그 처음에는 몰라갖고 다시 세워놨다. 그런데 두 번째 팩 문지방에 모가지가 그냥 톡깍 떨어져 버렸어. 옛날에 시골에 문지방 알아요? 우리 엄마 아주 우상숭배. 아니 내가 애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가 없잖아. 엄마 찾아 구말리. 옛날 시골이 그 부엌이 이렇게 저 알죠? 돌아서 뭐 이렇게 있는 구조 아시죠? 자 안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대청마루를 지나서 대청마루 또 이렇게 내려와야 돼. 높아갖고 맞아요 안 맞아요? 떨어글 지나서 또 거기 또 계단이 저런 계단이 또 하나 또 있어. 그 또 부엌을 가야 돼. 부엌에 가면 또 부엌에 문지방이 높아 안 높아? 아 높으니까 문지방 밟아야지 내가 문지방. 응?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문지방을 밟으면 우리 엄마 부엌에서 부지깽이로 불 떼고 있다가 저 넘어가시나 저거 재수없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문지방 밟고 있다고. 옛날에 문지방 밟으면 재수 있다 없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얘기? 예, 우리는 불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야. 아이고 그놈의 다곤신이 문지방에서 모가지가 똑같 부러졌구나. 그래서 저 문지방을 저렇게 신성시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곤신은 뭔가 하면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게 다곤이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각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들어와 있던 다곤신이 완전히 떠나갈 기사다. 떠나갈 기사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멸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 기사다. 떠나갈 기사다. 떠나갈 기사다. 이 다곤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다곤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곤신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장로님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음담 패설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다곤신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다곤신이 꽉 차서. 내가 뭔지를 오늘 배워가야 돼. 내가 뭔지 지금 오늘 그거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이 속에 모셔야 되는 분이 따로 있는데 다곤신을 데리고 사나니까 목사를 갖다가 삿대질을 하고 말이야. 교회를 갖다가 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그 사람은 안 때려. 네가 회개해야 되니까. 누구를 때려잡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모가지를 비틀어버리지. 그런데도 무지하고 강팍해갖고 못 깨달아. 주리를 비틀어서 모가지를 밟아버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중환자실에 쳐넣어버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건 돼진다고 그러는 거야. 아셨어요? 다곤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 입술에 있었던 다곤신 완전히 떠나갈 기사다. 떠나갈 기사다.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멸하는 것, 이게 다곤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빠져나가야 돼.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가방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유 기도를 왜 안 돼? 요지랄들 하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저 오래 참으실 뿐이지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려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날짜 다 튕기고 계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것들 70년 포로로 좀 갔다 오라 그래라. 정확하게 산출 근거 딱 들이대잖아. 니들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 안 지켰지. 그거만큼 갔다가 와. 기다리실 분인 거야. 여러분이 11조 떼먹는 거 기다리실 분이야 지금. 기다리실 분이라니까 빨리 다 토해내세요. 빨리 다 토해내야 돼.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면요 너무 정말 사방을 편안하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10장 2절 봐요. 다른 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멸해버리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2절에 불이 어디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적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멸하면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버려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적사시켜버린다니까.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평범함으로 다루어 버렸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엔조이, 그냥 그저 즐기는 거 이런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늘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습관화 되었지만 그게 거룩이 없는 거야.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신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 이러면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아멘. 자 레위기 10장 3절 또 읽어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하나님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셔서 말, 나는 니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거룩은 깨끗하다, 구별되다거든. 내가 구별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는데 옆에서 아론이 이 말을 듣고 막 뭐라고 짜증을 냈어요. 잠잠했어요. 잠잠. 유구무언이야. 할 말이 없지. 나답과 아비오에게 바른 교육을 못 시켰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불을 붙이려고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딴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저주받을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딴 짓을 하려고 하는 신천지 이단이 터운기기인가 사운기기 뭐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게 작정해갖고 이렇게. 전 그걸 보면서요. 그들의 작전 계획이 막 만방 중에 알려져 이제 그럴 점에 그걸 가만히 영상을 보면서 니들은 저주 받아갖고 대질 짓을 골라서 하는구나. 지금은 부귀영화가 있지. 네 자손들은 그것 때문에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일에 가담된 너들은 또 그렇게 왜? 난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사람들을 예언 사역을 합니다. 정말 너무 안 돼. 한 사람이 왔어. 아버지는 무당, 엄마는 권사, 딸은 무당신의 씨였어. 이 딸이 아버지 무당 씨였으니까 무당한테 갔어. 아버지 무당 옆에 박수가 있어. 박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놈한테 성폭행을 당해. 근데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고 이놈이 시켜. 그렇게 아버지 무당이. 여러분 무당들은요 앞굽 뒷굽이 있는 걸 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시켜. 성폭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돌아버려. 이제 무당신이 씌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니까 돌아버려. 엄마는 권사야. 그런데 엄마 권사가 왔어. 그 둘이 이혼한 상태거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주가 꽉 차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 집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많이 어렵네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뭐 사연을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머리 아프니까. 아버지 왜 이런 거예요 이 집이. 그랬더니 그 위에 할아버지, 여러분 그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저주를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교회가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는데 너무나 회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이 딸이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손녀딸은 교회를 다닌 거야. 그랬는데 너무 교회를 악하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왔어. 그냥 물어봤어. 할아버지 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기 때 자기가 봤다는 거지. 목사님을 막 너무 괴롭게 하고. 그 자기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대.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사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저주가 그 다음 세대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악독하게 하면요 그 신천지 그것들 다 저주받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사농기기를 한다고 별지랄들을 다 하고 그 절대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다 찾아낸다니까요. 다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방한 일이 있다면 오늘 정월초하루 명절날 회개합시다. 아멘.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예. 자, 성경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잠깐 레위기 10장 4절 읽어봐요. 레위기 10장 4절 이 초상을 치르는데 진영 안에서 초상 못 치르게 합니다. 저주받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절에서는 옷도 찢지 마라, 머리도 풀지 마라,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6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 관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지금 저주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딴짓을 해서. 그런데 이 저주를 피하고 저주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유가 있어요. 관유.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야. 울지도 마라 그래. 울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도 찢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 저주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 것으로 삼아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네 앞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거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우 사건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 광야의 천막 속에 있던 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들은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해. 어디까지 가느냐, 엘리 시대 때 이제는 아예 등불은 꺼져버렸고 엘리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게 아주 신기하게 가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자고 깨웠어. 근데 그 영광이 희미해지니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사무엘상 2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제가 마지막 볼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자, 절 봐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영광 아래 자고 영광 아래 깨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영광을 본 적도 없어.
영광은 희미해졌어.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저 임했을 뿐이야. 한 개인에게, 민족 전체에게 영광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는 영광 아래 자고 영광 아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선택했으니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신을 넣어줘. 할렐루야. 이래서 그들을 사사 건전해. 그리고 급기야는 엘리시대까지 갑니다. 엘리시대 때는 이제 등불은 다 꺼져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말라 이랬는데 등불이 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등불이 꺼져버렸어.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비둔하였어. 하나님의 이상은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하면 밥 먹어야 되는데 어찌하실까. 그만하고 내가 오후 3시부터는,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오후 3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역을 할 거예요. 오후 3시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좀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끝내야 되겠죠? 응? 계속해야 돼? 주여, 조금만 해보고. 안 돼, 이거 할 말이 굉장히 많아. 이게 이 지금 제가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아우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저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편으로 뜨는 걸 좋아해. 그래서 촥 이렇게 착 떠보는 거지. 촥 이렇게. 제가 다윗의 심취에 있다가 아모스 가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 여기에 팍 꽂힌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뭐야? 그리고 막 구약으로 달려갔어. 달려가서 보니까 장막은 회막, 성막이거든. 그래서 성막 역사 뭐 내가 너무 잘 알으니까 쫙 찾아가 보니까 와우, 영광의 임재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결론에가 뭘 얘기하느냐,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장막이 아니고요. 어떤 심령 성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로 일어나길 원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에 감동돼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광에 대한 걸 쭉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교회가 덜 예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좀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영광의 임재가 좀 많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걸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더라고. 말하면 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곳에 맞는 예언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다음에 하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예? 쉬었다가. 예, 계속 가면은 요거 1부, 2부로 나누어야 되겠어.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겠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고 영광의 임재를 구하세요. 카보드,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걸 부어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Yes, not a bit coming night, the poor of it, yes. Smile, Karabasco.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You less can know us, but I be called and I be scandalous. 주님과 여기 있사오니 나에서 주소서. 죽게 되리오니 실가 없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서 주소서 나의 맘 죽게 되리오니 실가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영광 아래 자고 영광 아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일 영광에 대하여서 깨달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